월요일장 이렇게 밀리는 때 이분과 함께 하면 마음이 참 든든하더라고요. 오늘 LS증권 리테일 사업부 염승환 이사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이사님, 원래 이제 6월 좀 마무리되는 시점이니까 6월 시장을 먼저 여쭤보려고 했는데, 일단 오늘 우리 장 왜 이래요? 일단 이제 우리나라 증시 원래 좀 약했는데. 예.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. 일단 여러 가지 원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은 했겠지만, 한국 시장에 이제 증시를 이끌 만한 그 주도주가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하고, 예. 아니면 이제 바이오에서 이제 알테오젠이라든가, 아니면 이제 화장품 회사들, 네. 뭐 전력기기 이쪽인데, 그, 보면 하이닉스 빼고는 이렇게 시총들이 아주 큰 편은 아니거든요. 예. 근데 이제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, 하이닉스가 좀 엔비디아가 충격을 받다 보니까 지금 급락하잖아요. 요게 네. 일단 영향을 주고 있고, 기존에 또 강했던 이 주도주들 시총이 작기 때문에 증시에 영향을 그렇게 주는 편은 아닌데, 이들도 그렇게 지금 최근에 탄력들이 강하지는 않은 것 같고, 특히 오늘 또 코스닥이 약한 건 2차 전지가 좀 분위기가 썩 지금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워낙 뭐 그전부터 안 좋았지만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, 하반기에 또 신차 판매 기대감들도 좀 녹아 있었는데, 이게 좀 생각보다 좀 쉽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좀 전망들이 나오다 보니까, 일단 2차 전지에 대한 또 매물들이 좀 계속 출회가 되고 있고, 또 최근에 무엇보다 사람, 이제 국내 증시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엔비디아 관심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. 예. 근데 이제 그거랑 반비례하는 게 코스닥 거래대금 같아요. 코스닥 거래대금이 급감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미국 증시로 많이들 떠나신 것도 있지만, 코스닥에 대한 관심들이 떨어졌고, 또 이게 금투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, 이제 만약에 이대로 그냥 진행이 되면 내년에 어쨌든 예정상으로는 금투세 시행되는 거잖아요. 예정대로면.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짜 시행되면 굳이 한국 증시 투자를 해야 될까? 이런 또 고민들도 하시는데, 엔비디아는 또 강하고 하니까 아마 또 발빠르게 움직이신 분들은 좀 그쪽으로 또 교체하려는 수요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한국 증시는 조금 부진한 그런 상황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좀 약간 상승이 좀 제한된 가운데, 어쨌든 여러 가지 국내 복합적인 요인들이 좀 겹치면서 한국 시장은 여전히 좀 답답한 그런 흐름이 아직까지는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매우 답답해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, 금투세요. 어떻게 된다고 예상을 하고 계세요? 아니, 그 저는 업계에서는 네. 일단 보통 지금 금투세가 이제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니까. 네. 근데 이제 아직은 뭐 이제 국민의힘이나 여당 쪽에서는 계속 좀 이제 폐지 쪽으로 좀 가고 있지만, 민주당에서는 아직은 좀 뭔가 결정이 안 난 것 같아요. 근데 그래서 이제 이사님 업계에서 좀 들으시는 그런 얘기들이 궁금해서. 그러니까 저희는 네. 일단은 한 가을경에는 뭔가 좀 결론 나지 않을까. 가을경에. 네, 그러니까 지금 바로 결론 나기보다는. 근데 최근에 민주당에서도 의원들마다 또 생각이 좀 약간씩은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저는 이제 지금 아직 한국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또 유예하지 않을까. 일단 이렇게 생각하거든요. 지금도 보면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이 벌써 떠나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을 정치권이 모를 리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, 또 금투세가 이게 그 어쨌든 이제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찾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건강보험료라든가 여러 가지 또 각종 세금들이 또 붙게 되는 그런 좀 부분도 있더라고요. 그런 것들도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공론화는 분명히 하반기 한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얼마 전에 그 국민청원도 5만 명 돌파했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아마 좀 하반기 지나고 나면, 그러니까 그 한 3분기부터는 좀 뭔가 본격적인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 바꿔 얘기하면 3분기까지는 그거 관련해서도 불확실성이 더 이어질 것 같아서 네. 조금 답답하긴 한데요. 본격적으로 시장 얘기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연준 쪽 발언들 우리가 좀 주목을 늘 하잖아요. 그런데 한 얼마 전에 카시카리 총재가 연준 인플레 목표 2% 달성까지 한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겠다.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러면 9월에 금리나 좀 선 긋는 거 아니야?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. 이거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어요? 카시카리 총재가 원래 좀 매파 성향이고 그렇죠. 여전히 뭐 사실 이렇게 내용을 보면요. 다 비슷한 얘기들입니다. 그러니까 데이터 보고 괜찮으면 인하할 수도 있고, 근데 이제 본인이 봤을 땐 지금 데이터 뭐 최근에 좀 그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데이터가 좀 나왔잖아요. 근데 그거 뭐 한 달 가지고는 좀 안 된다는 얘기죠. 그래서 여전히 좀 지켜보자 이런 좀 내용이고, 또 비둘기파인 쿠글러 연준 이사 같은 경우는 금리나 이 정도 데이터는 가능할 것 같다. 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성향에 따라서
금리나 시점에 대한 좀 차이는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물가나 고용이 안정화되면 금리 인하 하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될 거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, 최근에 미국의 고용 지표도 조금씩은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, 특히 이제 미국의 서비스 물가가 많이 안정감을 찾고 있거든요. 최근에 뭐 자동차 보험료도 좀 꺾이고 있고, 또 미국에서 얼마 전에 설문조사한 데이터를 보니까 올 여름에 뭐 네. 외식이나 휴가, 여행 이거 좀 지출 줄이겠다. 이 얘기는 뭐냐면 서비스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거죠.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쪽에 대한 지출을 줄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제 물가가 뭐 하반기엔 더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유가만 뭐 튀지 않는다면 이 분위기면 저는 9월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고, 물론 아직은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는 편인데, 근데 이제 패드 와치를 좀 보면 7월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쪽이 조금씩은 또 늘고 있어요. 오, 예.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뭐 진짜 물가만 확 낮으면 7월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닐까? 이런 좀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그건 아직은 소수지만 기존에 아예 없었던 7월 인하까지도 좀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뭐 카시카리 총재의 발언보다 결국엔 지표가 모든 걸 결정하는데, 근데 그 지표를 보면 인하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매 카시카리의 발언보다는 뭐 물가 지표의 이런 추이라든지 큰 금리 인하 관련 큰 기류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네. 있을 것 같고,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또 조기 금리 인하 이런 얘기 또 솔솔 나오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?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창용 총재도 되게 좀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. 갑자기 이제 그 미국의 그 경제 지표 딱 이제 보고 나서 정부 쪽에서 얘기가 나왔죠. 그래서 금리나 좀 발언 지금 수위가 좀 높아지고 있고 여당에서도 계속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이창용 한은 총재 같은 경우는 독립적으로 하는 이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일단 뭐 여전히 비슷한 의견입니다. 뭐 데이터 보고 판단해야 된다. 예.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것도 똑같거든요. 미국의 금리나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 사실 이제 9월에 FOMC가 있고 우리는 8월에 금통위가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 9월경에 만약에 금리 인하는 게 거의 좀 확실시 된다면 아마 8월에 우리나라가 먼저 인하할 가능성도 있어요.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또 먼저 했거든요, 한국이. 그래서 무조건 뭐 미국 연준이 하는 거 보고 더 늦게 하겠다 이거보다도 또 이창용 총재의 특성상 좀 선제적으로 이렇게 발언들을 많이 하시는 편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정치권의 이런 발언도 영향을 뭐 물론 아예 안 주는 건 아니지만 하는가 물론 이게 독립돼 있지만 우리 국민들 중에 무조건 100% 다 독립돼 있다고 보는 분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. 그래서 정부의 그런 이제 약간의 입김도 있었고, 근데 물가만 이렇게 좀 안정화되면 우리 한국은 이미 좀 물가 많이 안정화돼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 본다면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저도 원래 10월에 아마 하는 금리 인하할 걸로 좀 봤는데 네. 이런 발언이 나오는 거 보면 아마 8월에 금리 인하 좀 할 가능성도 좀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여러모로 한은의 셈법이 조금 더 복잡해지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앞서 엔비디아 말씀을 좀 해주셔서요. 최근 미증시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, 그리고 엔비디아가 뭐 분할 이후에 좀 변동성 당연히 커질 거라고 우리가 예상은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나? 이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. 주변에 가진 사람들도 많고. 네, 그러니까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이제 S&P 500 지수 이렇게 네. 상승폭의 3분의 1을 그 엔비디아 혼자 차지했으니까 너무 쏠린 거예요. 너무 좀 쏠림 현상이 좀 심했고, 그 거래 대금도 많이 나오고 또 분할까지 하다 보니까 접근성도 좋아졌죠. 근데 지금 뭐 펀더멘탈이 워낙 좋고 그 실적도 워낙 좋기 때문에 이게 버블이라고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다만 주가가 많이 올랐으면 언제든지 이 랠리라는 거는 휴식기를 또 가지게 되거든요. 근데 엔비디아도 사실 올해 3월까지 보면 또 휴식기를 좀 가지고 갔어요. 그러니까 그런 과정은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죠. 여기서 더 올라가는 게 오히려 버블을 더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쉬어가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당분간 조금 뭔가 이벤트들이 없어요. 사실 뭐 더 올라갈 만한 이벤트 거리들이 좀 나올 만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, 그래서 저는 이제 엔비디아 주가 부담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좀 조정 가능성은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. 근데 이 조정이라는 게 단지 많이 올라서 차익 매물 때문에 빠지는 거하고 펀더멘탈이 좀 뭔가 이상해져서 빠지는 거는 굉장히 다르거든요. 네. 근데 펀더멘탈 문제는 아직까지는 나온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일단 단기적으로 좀 쉬어가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지난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스닥보다 다우가 좀 강했어요. 네, 그 그렇죠. 얘기는 이제 미국도 쏠림이 조금 이제 완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. 약간 주변주 쪽으로
분산되기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엔비디아 기술주 쏠림 현상은 저는 조금은 이제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은 좀 완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. 우리 반도체 얘기 조금 더 이어가 보려고 해요. 그 TSMC에서 새로운 칩 패키징 방법을 뭐 고민한다?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. 네, 요게 이제 뭐냐면 보통 이제 웨이퍼가 동그랗게 생겼잖아요. 네. 근데 웨이퍼가 동그라니까 이 웨이퍼가 이렇게 동그란 부분에 이 남, 네. 이쪽 부분을 사실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.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네모난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. 네모난 거는 네모나게 이렇게 모든 걸 잘랐을 때 빈 공간 없이 다 잘라지는데 그 안에 동그란 게 들어가면 그 네모난 거에 네. 약간 비어있는 부분을 사실 활용을 못하거든요. 근데 이 얘기가 갑자기 왜 왔냐면 이게 FOPLP의 공정이라고 하는데 삼성이 이미 그 갤럭시 워치 같은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적용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이 원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을 쓰게 되면 면적을 많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직사각형 이걸 FOPLP라고 얘기하는 네. 거예요? 아, 네. 그래서 이제 이 공법을 이미 삼성은 제가 알기로는 도입을 한 걸로 알고 삼성이랑 있어요. 삼성이랑 네페스. 네, 네페스가 맞아요. 기술도 갖고 있고. 근데 이제 그 TSMC는 이 공법을 그동안 도입을 안 했는데 근데 이거를 왜 갑자기 얘기가 나왔냐면 네. 그 AI 가속기가 점점 사이즈가 커진단 말이에요. 그 엔비디아의 젠슨황 CEO가 한 번씩 가져와서 보여주잖아요. 가면 갈수록 사이즈가 커집니다. 근데 이 큰 거를 만들려면 웨이퍼가 당연히 더 커져야 되거든요. 근데 웨이퍼 크기를 더 늘릴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엔 FOPLP 이 공법을 도입을 하게 되면 그만큼 그 같은 공간에서 더 많은 걸 좀 이렇게 그 생산해 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아직 TSMC가 이 공법을 적용한 건 아니고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기사에서도 보니까 이게 점점 사이즈가 커지는데 이 대안으로 요거 이미 근데 또 삼성전자 그걸 도입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데 근데 이 방법을 만약에 도입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되게 좋을 수 있죠. 이미 우리 한국은 이걸 도입을 했었기 때문에 다만 TSMC가 이걸 언제 도입할지 또 실제로 이걸 도입하는 기술이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좀 확인된 게 지금 많지는 않거든요. 아. 그래서 조금 더 좀 시간을 갖고 좀 지켜는 봐야 되는 부분인 그 것 같아요. 기존 원형에서 이제 직사각형 그런 느낌으로 가게 되는 게 이 기술력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가요? 어렵다고 하더라고요. 아. 비용도 그러면 좀 있고 시간도 많이 소요될 수도 있을 어느 정도 있을 시간을 소요되는데 다만 이제 TSMC가 이런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다는 거는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좀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이 기술이 사실은 이게 대중화가 안 돼가지고 사실 관련 기업들 되게 주가가 좀 안 좋았었거든요. 예. 근데 만약에 TSMC가 적용을 한다면 우리나라 밸류체인에도 어쨌든 좀 그 약간의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수출 부분 보면 반도체가 뭐 당연히 하는 역할 좋았고요. 뭐 6월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. 하반기에도 이 기조는 아무래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 반도체 수출이 계속 좋을 건 맞는데 이제 성장률은 좀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. 지금도 6월 1일에서 20일까지 데이터 보니까 50.2% 증가했거든요. 근데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수출이 조금씩 개선된 걸 보면 약간의 이제 기저가 또 높거든요. 하반기는.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성장률 자체는 좀 둔화되겠지만 그래도 계속 이렇게 플러스 성장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주요 미국의 이제 미국이나 해외 쪽의 그 IB들도 지금 글로벌 AI 관련된 반도체 투자가 좀 계속 되기 때문에 수요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특히 이제 HSBC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. 몇 년 전에 우리 그 코로나 때 그 각 가정에서 노트북이나 가전제품 굉장히 많이 샀잖아요. 네. 근데 그 교체 수요가 이제 조만간 도래할 것 같다. 그러면 이게 반도체 수요에 또 당연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교체 수요 돌아오면 당연히 PC 쪽에서 좀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또 하반기에는 한 가지 변수가 금리 인하잖아요. 근데 금리 인하가 되면 보통 또 소비 수요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 낙관적인 전망들은 높은데 다만 조금 이제 걱정되는 거는 그 모멘텀 자체 그 50% 이상의 성장률은 어쨌든 계속 유지되기는 어렵다. 그 부분은 조금 둔화될 수 있다는 정도는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. 네. 오늘 또 나온 뭐 수출 관련 지표가 있어서 올해 수출 9.1% 성장 전망되는데 사상 최대 정도 수준이고 반도체를 또 들여다봤더니 역시나 뭐 AI 산업 급성장이라든지 중국 쪽 제품 수요 증가 영향으로 인해서 올해 수출 한 31% 더 늘어날 것이다. 연간 기준으로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. 이 부분까지 전해드리겠고 자
이번 주에 마이크론 실적도 발표가 되고요. 이 와중에 지금 뭐 오늘 삼성전자, SK하이닉스가 다 약세권이면 또 SK하이닉스가 더 두드러져요, 하락폭이.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, 이사님? 일단 이제 하반기에 하이닉스한테는 좋은 건 아닌 게 이제 그 마이크론하고 삼성이 엔비디아 납품할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. 근데 엔비디아, 그러니까 마이크론 이미 통과를 했기 때문에 과연 이제 물량을 어느 정도 납품하냐의 좀 문제인데, 근데 마이크론의 단점은 생산 능력이 좀 상당히 부족해요. 예. 삼성과 하이닉스에 비해서. 그래서 많이 좀 납품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, 근데 어쨌든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그동안 독점을 하다가 한 기업은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, 삼성전자는 아직은 결정이 안 됐죠. 엔비디아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, 근데 지금 마이크론의 물량만 받아가지고는 지금 HBM,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나올 AI 가속기에는 HBM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. 용량도 더 커지는데, 그러면 하이닉스만 가지고는 사실 이걸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젠슨황 CEO 입장에서도 마이크론이든 삼성이 들어와줘야 돼요. 들어와야 되는데, 어쨌든 마이크론은 용량이 부족하고, 지금 이제 생산 능력이. 삼성전자는 아직 통과가 안 됐고, 그러니까 아마 젠슨황도 되게 좀 답답해 할 것 같아요. 근데 결국엔 저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고, 이런 두 기업이 어쨌든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, 그러면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약간의 점유율은, 물론 유지는 하겠죠, 어느 정도. 그렇지만 좀 뺏길 수 있기 때문에,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그, 뭐, 리스크는 좀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.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주가가 좀 쉬고 있잖아요. 하이닉스는 어쩔 수 없이 상반기에 엔비디아랑 거의 동행을 했기 때문에 같이 빠지면 좀 같이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. 그런 구조로 본다면 하이닉스는 조금 저는 단기적으로 좀 쉬어갈 가능성은 좀 있다, 이렇게 좀 보고 있고, 반면에 삼성전자는 기대가 사실 전혀 없었잖아요. 근데 하반기에 만약에 그 엔비디아 쪽으로 지금 공급 지금 테스트 중이니까, 예, 그것만 잘 좀 통과가 된다면 없었던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또 양사 주가가 좀 약간의 역전될 가능성도 좀 일부는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뭐 지금 상황에서 좀 본다면, 뭐 마이크론 얘기하다가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까지 왔지만, 삼성전자가 조금은 하반기를 봤을 때는 조금 더 나은 그림이 저는 좀 나오지 않을까,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. 하이닉스는 단기 조정의 가능성, 삼성전자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위를 바라볼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요. 반도체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. 그 원전 수주 관련해서 또 기대할 부분이 생길까, 이런 시점이에요. 이게 원전이 참 어려운 게, 저는 방향성은 분명히 원전한테 되게 유리하거든요.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많은 국가에서 탈원전보다는 친원전 쪽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. 그래서 지금 이번에 뭐 체코, 동유럽도 지금 원전에 굉장히 적극적인데, 근데 어쨌든 지금 프랑스하고 한수원, 우리 한국의 한수원하고 이제 2파전이 좀 펼쳐지게 됐고, 이미 결과는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. 체코 전력공사가 언급을 했는데, 네, 다만 아직 체코 정부에서는 지금 7월 중에 이제 누가 될지는 그 발표는 하는 건 지금 남겨 있는데, 가격은 좀 한국이 좀 유리하지 않나, 뭐 이렇게 판단들을 하더라고요. 근데 여기에 이번에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뭐 중국, 러시아, 미국도 다 같이 들어갔는데, 어쨌든 여기에서 한국이 살아남았거든요. 그래서 가능성은 좀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, 이게 되면 지금 동유럽 쪽을 다 뚫을 수가 있다고, 네,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은데, 다만 누가 될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 좀 그거는 7월 중순에 발표 결과 좀 지켜보시고, 다만 분명한 건 방향성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 친원전 이 분위기 자체가 계속 이어지고, 또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빌 게이츠가 계속 이제 SMR, 예, 소형 모듈 원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 얘기를 했기 때문에, 원전주에 대한 관심은 저는 좀 과들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15년 만에 원전 수출에 다시 한번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, 그럼 관련해서 어떤 곳들 좀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 좋을까요? 이게 근데 투자로 연결하기가 좀 어려운 게 왜냐면 원전 건설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. 만약에 이 체코 두코바니도 지금 발표하잖아요. 건설을 언제 하냐면 29년도부터 들어가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모멘텀이 또 한 번 이게 나오고 나서 숫자로 반영되는데 너무 오랜 기간이 걸려요. 그래서 정말 원전주 투자하기가 좀 만만치가 않은 상황인데,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, 그 원전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복합 기업들 있잖아요. 그런 쪽하고 아니면은 이제 차라리 그 이 원전을 설계하거나, 원전 설계하는 기업들은 이제 그 발주하기 전부터 미리 좀 매출들이 나오니까 이 부분하고, 그 다음에 유지보수하는 기업들이 있죠. 기존의 사업들은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을 좀 선택하는 게 저는 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. 그래서 관련된 대표 기업으로는 이제 복합 기업으로는 BHI 같은 기업들하고요.
그다음에 그 건설하는 삼성물산, 그리고 설계하는 기업이 한정기술이 있고요. 유지보수하는 기업이 이제 한정 KPS, 이런 기업들은 좀 안정적으로 숫자도 내고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이 조금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원전 이슈, 투자 전략에 또 어떻게 풀어보면 되는지까지 조언해 주셨습니다.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